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둘째 주 뉴스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송을 7월 5일까지만 방영합니다. 7월 10일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송을 매주 토요일 대면 새벽 기도회와 매달 셋째 주 금요일 뉴송 금성으로 대체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Paramedics and Firefighters at 뉴송. 6월 20일 주일 응급처치 요원과 소방대원들이 뉴송교회 교육부 어린이들을 만나러 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의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6월 19일 토요일 오전 응급처치 요원과 소방대원들을 위한 선물 준비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사전 예약을 통해 총 200명의 학생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은 카카오톡과 이메일,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중에 2021년 육송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어려운 학생들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데 섬기는 귀한 사역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14일 월요일 오전 9시 뉴송 여름학교 개강식이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름학교 신청을 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안내 영상은 개강식 이후 영상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현장예배 리오프닝. 7월 4일 주일 교육부가 현장예배를 오픈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5월 30일 주일부터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가 시범 운행을 진행 중입니다. 영아부와 유치부는 사전 등록을 한 자녀들이 매주 참여 가능하고 유년부는 6월 13일 1, 2학년이 등록을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각 부서 PTA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자율화가 시작됩니다. 현재 백신 접종을 받으신 성도님들이 증가하고 있고 COVID-19 확진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사냥팀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가 되고 7월부터는 전체 회중의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가 됩니다. 잘 참고하셔서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름 드레스 코드는 NO TIE. 6월부터 편안하고 단정한 복장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여 주세요. 지금까지 뉴송 소식의 조사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배달되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만 주의 팔이 나를 양보하리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변화함이 없으네 예수 십자가의 눈물이 비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아는 지식과 힘이 얼마나 비천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듯이 우리도 순종으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이 아닌 순종으로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초원이 순종의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이를 통해 유성의 모든 성도가 순종으로 주님께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인종은 초원이 인도하는 순종의 예배입니다. 6월의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두 번 초인종 예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만나실 초원은 동남아시아 초원입니다. 김규봉 초원 지기님, 네, 동남아시아 초원에 자랑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랑거리가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건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그런 뭐 전도사역이나 뭐 교육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참 저는 참 부족하게 많은데 잘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목녀님들이 참 전부 다 참 이쁘시고 마음도 이쁘시고 밖에서 이렇게 도우시는 우리 목자님들도 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항상 도전받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우리 뉴성교회에서는 제자 재생산이 한창인데요. 동남아시아 초원에서도 재생산 열매들이 아주 많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재생산의 열매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뭐 제 입으로 재생산 그 열매가 참 많다고 하면 참 쑥스러운데 지금 여기 결과로 이렇게 두 분이서 오셨어요. 네. 우리 박보라 자매하고 김미선 목녀님 오셨는데 직접 본인들에게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게 좋겠습니다. 네, 박보라 자매님 준비하신 간증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을 만났다, 마음이 뜨겁다, 결단하라, 순종하라. 어떻게 보면 제가 살면서 많이 이렇게 생소하게 생각하고 잘 내뱉지 못했던 말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게 놀라운 변화기도 하면서 그런 요즘에 되게 즐거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그냥 이렇게 단순히 저한테 드는 감정으로 끝날 것만 같은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일 성전 예배는 기본이고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또 4.13 훈련을 받고 또 제가 누군가를 인도하는 훈련자로서 또 이제 해보고 또 이제 매일 4장씩 성경 읽기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저한테 하라고 시키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또 동역자분들한테 상의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오랜 시간 제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인지라 갑자기 한 번에 제가 180도로 변하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에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는 또 고민과 고충과 힘듦이 동반되며 그 결과 빛을 보리라고 그런 믿음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긍정적으로 살았어요. 그 전에도 긍정적인 마음대로 살려고 했었지만 제 삶 가운데도 그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그런 순간들 속에는 항상 제가 중심이었고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그게 잘 되면 제가 잘한 것 같고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저를 막 질책하고 그랬던 순간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는 어떤 작은 문제든 어떤 고민이든 생기면 그냥 바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 순간 기도를 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빌립보서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기도를 정말 모르던 사람인데 그게 기도생활 4.13 훈련의 기도생활을 공부하면서 사실 기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속에 기도를 하게 됐고 근데 기도 속에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문제로 기도했는데 문제가 아니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런 문제 가운데 저한테 평안함을 주신다는 그런 경험을 또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바쁘게 출근 준비하는 그 시간에 어쩌다 유리를 깨져가지고 산상조각이 났는 그 시점에도 어떻게 보면 화가 나고 옛날 같은 아, 이런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제가 제 멀리 틀어놓은 찬양을 이렇게 따라 부르면서 그거를 치우고 있는 그냥 그 저를 발견하게 됐고 그냥 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 그냥 화부터 내거나 후회는 했지만 돌아서면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야. 그냥 이거 이러지 말아야지 인내 성령의 마음 인내와 인내랑 사랑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 입과 혀를 다스려 보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제 안에 모시고 산다고 해서 근데 제가 모든 게 다 쉬워지고 순조로웠던 것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바쁜 와중에 이제 목장도 참여하게 됐으니까 목장 설교 말씀 정리도 하게 됐고 또 인도 자가 돼서 훈련자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훈련도 준비해야 됐고 그게 일과 그 나머지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가 되게 이렇게 잘 안 되거나 피곤해서 지쳐서 잘 안 되짐이 느껴지니까 그 일들이 다 일로 느껴지니까 갑자기 너무 피곤해지고 지쳐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 힘들어지니까 기도하려는 마음을 더 주셨고 그 기도를 하니까 제가 그 마음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보라야 잘하고 있다. 너무 애쓰지 마라. 너가 하는 최선만 하면 그걸로 족하다. 약간 그냥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마음에. 제가 생각하는 순종이란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일을 막 억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어렵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부담감도 있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평안한 가운데 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도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렵지만 이렇게 해보는 것이 순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의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으니 제가 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 이런 신앙생활 속에 어려운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작은 거에도 지쳤고 그래서 기도를 찾았지만 근데 그럼에도 기쁜 건 하나님 항상 제 옆에 있어주실 거고 그걸로 제가 또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조차가 저한테는 가장 기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와, 파워풀. 네, 초신자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놀라운 간증이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김미선 목녀님께서도 준비하신 간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저는 코비드 바이러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세상의 바쁨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저를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이제 말씀, 기도, 묵상의 생활로 점점 이렇게 젖어갈 때 정말 나름 그것이 건강한 또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중에 부활 주일부터 8시 예배가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님은 이제 저에게 교회로 나와서 믿음의 동력자와 연합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조금씩 부담으로 느껴지고 또 교회에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이런 찬양과 예배 드리는 기쁨이 분명히 있는데도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이 게으름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성경을 또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런 말씀만 또 눈에 들어오고 또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그런 말씀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정작 제 몸은 셀프치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 있는데 또 십자가 묵상을 하다 보면은 제 입에서는 하나님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그대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제 육체의 몸과 또 영이 정말 반비례하는 상태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는 뭐 4.13, 1.13, 2.22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저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같이 믿음 이렇게 훈련에 동참하자는 이렇게 제안을 받지만 제 마음만 이렇게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언젠가 남편과 함께 같이 또 훈련에 참석해 볼게요 하면서 이렇게 약간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거절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절을 하고 나면 마음이 평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의 아쉬움과 오히려
훈련에 빨리 참석해야 되겠는데 하는 이렇게 조급함과 갈망이 이렇게 제 안에서 계속 끓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 그런 기도 응답을 바로바로 또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남편과 함께 이렇게 4.13 훈련을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는데 매주 이렇게 한과 한과 이렇게 4.13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정말 그 오랜 시간 다듬어진 이렇게 정말 그 페이퍼를 보면서 수고의 손길도 느껴지고 정말 고농축의 영양제를 한알 한알 그래 먹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또 한 남편과 같이 이렇게 훈련에 동참하다 보니까 남편하고 항상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주제로 대화가 연결이 되고 뭐 우리 삶에서 뭐를 버려야 되고 뭐 무엇을 지향해서 살아야 되는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뭐 선한 생각과 마음만 갖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서로 격려하고 위로도 하면서 정말 우리 남편과 함께 정말 신앙에 이렇게 또 다른 동력자로 이렇게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묶어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또 훈련도 무엇보다 훈련이지만 제일 부담스러운 건 재생산. 정말 그 부담감이 네,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제 믿음 지키기도 부족한데 제가 누구를 양육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또 고백을 하는데 정말 또 하나님께서는 그때 착각적으로 또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어느 것 잘하는 것 없는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신실한 주변에 좋은 분들을 인연을 허락하셔서 정말 저에게도 끊임없이 너는 빛의 자녀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사실 재생산하면 정말 아직까지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과제이기는 분명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저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품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해야 되는 정말 작은 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오히려 살짝 기대도 되고 그래서 정말 있는 그대로를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듯이 저 또한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매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일을 이렇게 시켜주시면은 좀 잘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는데 그런 욕심도 다 내려놓고 뭐 사람들의 칭찬도 다 내려놓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제 삶에서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심을 이렇게 정말 맛보게 해주셨고 이렇게 이번에도 제가 재생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순종해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설레임을 갖고 제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전하려고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순종과 훈련과 재생산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목녀님께 특별히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찬양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듯이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요즘에 많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저희가 오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
저희 초원을 이렇게 동남아시아 초원을 이렇게 하느님께서 또 추조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 삶 속에서 열매로 맺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또 교인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우리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많이 부족한데 오늘 이 자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할 때마다 저희들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제대로 모를 때가 참 많은데 그때도 저희를 감싸 안으시고 진정으로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느님 음성을 듣고 또 저희들 자신을 가지고 또 나가게 원합니다. 여기 우리 재생산에 열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느님,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산하기를 원합니다. 밖으로 나가고 처진 곳에 안 보이는 곳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느님 은혜가 세상 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스태프들 또 목사님, 전도사님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믿사옵고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 시대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LGBTQ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을 깨달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그들을 만날 때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지금 현재 리오프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교회로 그리고 공동체로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금성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성 기도회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긍휼한 마음과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심령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함이 있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